네, 잡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일단은 사이즈가 엄청 넓죠, 지금. 엄청 크게 잡았죠? 네, 정말 거대거대한 녀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상훈이 형 또 샀어, 형. 그러다가 뭐 집안 풍비박산나. 예. 제가 산 거 아니고 홍타쿠님이라고 우리가 합방하기만을 기다렸던 그분이 드디어 후니버셜 스튜디오 이상훈 TV에 오셨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들어오는데 너무 미안해서 네, 지금 첫 마디가 괜찮아? 라고 물어봤었는데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XM 스튜디오의 워머신, 워탱크 그것도 쿼터 스케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타쿠님. 들어오세요. 어디 계세요, 홍타쿠님? 딴딴딴 어디 계세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따라. 아, 구루마 좀 바꿔라. 구루마 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많이 나니? 상하이 반갑습니다. 홍타쿠TV의 홍타쿠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아... 이걸 어떻게 들어가서 차가 뭐 어떻게 1톤 본 거예요? 아, 1톤 본 거예요. 우선 이 녀석을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아,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일꾼이 좀 필요했습니다. 바로 우리 고급 인력. 아, 내가 네. 너무 좋은데 사실 그럴 거면 네네.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아, 아니죠. 아니, 제가... 왜 여기 와서 힘들게 또 박스 뜯어서 보여주고 또 다시 돼. 또 짐 꾸려서 다시 가야 돼요. 어, 왜 그러는 거예요? 또 오타쿠들의 또 숙명 아니겠습니까? 또 키덜트의 성지이기 때문에 후니버셜 아. 스튜디오 아. 바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워탱크가 네. 영화에서는 안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아, 아. 뭐 얘는 이제 그 코믹스 버전이라고 뭐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의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짬뽕 혼종? 네, 혼종.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일반 버전 아닙니다. 디럭스 버전. 아... 그러니까 안에 태우는 것도 있는데 워탱크가 밖으로 또 워머신이 딱 나오고 워탱크가 따로 있고 두 개도 되고 네, 두 채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옛날에 그 XM 헐버 보면은 또 두 네. 채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 XM 헐버 작은 사이즈인데 그거 한번 보고 오실까요? 아, 그렇죠. 아, 진짜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지금 해외에서는 뭐 프리미엄.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 라이프 티브를 알고 있어요. 그 XM 헐버보다는 더 큰 사이즈인 거죠? 4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큰 거죠. 아, 헐버가 그냥 6분의 1도 어마어마한데. 4분의 1이요. 4분의 1이라니 이거 뭐 말이 됩니까? 한번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전에 이거 가격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 아, 가격 궁금하실 것 같은데.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여러분 400만 원입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 되죠? 뭐 배송비 뭐 관세 하면 한 400 이상 되는데 한 4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부터 뜯어야 될지 좀 감이 오실까요? 요즘 B 똑같이 B라고 써 있고 스트리트 원 다 똑같이 써 있어요. 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거나 그냥 아이,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아, 얘네들도 대충 하네. 아! 찾았습니다. 어, 뭐죠? 자, 여기 아. 오, 안 돼, 안 돼. 박스 원 오브 쓰리 1번. 박스 쓰리 오브 쓰리 3번. 박스 2 오브 쓰리 1번, 2번, 3번이네요. 그런 얘기는 한 번만. 왜 긴장을 하세요? 아, 괜찮아요. 여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네, 허리 복대도 차고 왔어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는 일념 하나에 우리 둘이서 이 생고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아, 네, 우리 홍탁군님은 너. 와, 잠깐만, 씨. 잠깐만. 이거 저 혼자 했습니다, 형님. 와. 잠깐만. 우와. 와, 이거 잠깐만. 달력이나 뭐 일러스트 이런 거지 않을까요? 와, 멋있네. 와. 와. 일단 이렇게 들었다. 네,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섣불리. 뭐 이런 아, 근데 그... 진짜 이게 영화에서 나왔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죠? 변신이랑 이런 합체는 네? 못 참거든요. 아, 못 참죠. 이거 합체인데. 아, 이렇게 어떻게 바로 할까요? 뒤집죠. 잠깐만. 아우. 피규어가 제가 항상 말씀하는 적이 있는데 집에서 그냥 보는 취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제 정리하는 모습, 뭐 설치하는 모습 이런 거 보고 동기들이 얘기하더라고. 야, 상훈이 좀 잘해줘. 상훈이 많이 힘들게 돈 벌어. 그러더라고요. 더 소름끼치는 뭔지 알아요? 뭐죠? 힘들게 돈 버는 게 아니라 힘들게 돈 쓰지. 와, 이게 뭐 꿈쩍도 안 하는데 무슨이야? 내부 구성품 이렇게 생겼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내리고. 우와, 씨. 여러분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구멍 좀 뚫어놓지 저기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벗어
와,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와. 2층 구성은 요 정도입니다. 네, 하나씩 꺼내서. 베이스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아, 여기? 네. 아, 베이스가 없네. 베이스 아니야. 얘 1번이 봐봐. 그러니까 3번일 것 같았어. 아! 찾았습니다. 박스 1 of 3. 1번. 뭐지? 제일 작은 애들이 보통 베이스더라고. 와. 다리 보십시오, 여러분. 와, 웨더링 예술이네요. 케이블 보세요. 이 워머신 안에 들어간 알맹이 가슴이에요. 흉곽이 이만합니다. 우와. 워머신, 잠깐, 조금만 기다려. 워머신 명패, 요거. 네, 박스 여는 건 두 번째지만, 네, 번호로는 넘버링 3번 뜻입니다. 살살살살, 허리 조심. 자, 대망의 베이스가 나오느냐? 안 나왔네. 아, 씨. 1번이 봐봐. 그러니까 3번일 것 같았어. 아우, 가면 갈수록 말이 없어지네요. 방송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아. 자, 이제 박스 두 채를 깠는데 위에 지금 가득 채우고도 지금 굵직굵직한 녀석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포기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좋아요. 일단 가시죠. 아니, 그럼 어떻게 다시 저기 누워서 갈 거요? 그냥 지금이라도 쇼룸 가자. 여기서 깔 게 아닌데, 지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와. 잠깐만.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쌤부터 있어야 돼. 와, 잠깐만. 메인 베이스가 너무 큰데? 얘들 또 내려야 되겠다, 하나씩. 여기 내릴게요, 여기 얘들은. 아,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역대급인데, 진짜. 제일 뭐가 많은데? 제일 아, 진짜요? 크고.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 정말. 여러분. 아, 나 어떡하지? 행복합니다.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가 펴? 아, 반대다. 일단은 세 박스 다 뜯었고요. 형, 이제 땀이, 조립 시작이에요. 땀이야. 아, 마스크 잠깐만 벗으세요. 벗으세요. 벗으시고. 자, 한번 조립해보죠, 뭐, 그러면. 아. 네. 우와. 여기 이제 워머신이 타는 워탱크입니다. 다리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가슴빵. 와, 이거 설명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씨. 와. 오케이. 워머신은 안 태우고 일단은 올려볼게요.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얘들이 아무리 이거를 뭐 단단하게 해낸다고 해도 아, 부러질 것 같아. 어이. 아, 이거 황동봉을 보시면 진짜 두껍긴 해요. 엄청 두껍게 네. 돼 있어요. 설명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XM 스튜디오의 공식 조립 영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고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최악인 건 우리 이거 먼저 꽂았어야 돼. 이게 안 꽂아졌어. 와. 워탱크 본체를 꽂기 전에 이거 사실 베이스 이 지금 요 친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이해되시죠? 이 베이스가 하나 또 있네? 이거는 여기 옆에. 자, 이 베이스도 예, 꽂았다 칩시다, 요거도. 아, 근데 완벽한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초심 잃었다고 어쩌래? 다 됐어, 씨. 안 해. 이거 안 해. 자, 그럼 그거 하시는 동안에 저는 옆에 워머신을 좀 거들어 볼까요? 아, 네. 와, 와. 조금 뭐 불안해 보여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오, 맞아요. 오, 그거야. 오. 그리고 헤드는 두 개가 있어요. 네, 오픈했을 때에도 요거는 이제 요렇게 따로 들어가는 거고, 요게 이제 닫히는 거 헤드. 아, 됐어,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얼추 지금 거의 성공했고 지금 뭐 사이즈 자체를 보시면 일단은 상체가 저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거대 거대하고요. 이제 이게 디럭스 버전. 디럭스 버전이 이렇게 따로
전시할 수 있게. 아 그러면은 일반 버전은 그냥 타 있는 거. 타 있는 거. 그럼 네. 이 베이스가 없고 네, 네, 네. 워머신 하체도 없고 네, 뭐 그렇겠네요. 네. 워탱크와 워머신이 분리된 모습인데 요거 하나하나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소화전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베이스 아까 워머신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야, 이 무한궤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술입니다. 와. 이 피스톤 느낌도 지금 아래쪽 피스톤은 이렇게 일체형이긴 하고요. 아까 위쪽에 그 사타구니 쪽에 있는 이 네 개의 피스톤은 네, 자석으로 지금 붙어져 있습니다. 네, 뭐 마크2라는 느낌 요거를 위로 또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 너무 멋있고요. 위에 진짜 뭐 웬만한 탱크보다 네, 더 멋있는 뭐 다연발 로켓 그죠? 뭐 이런 뭐 다연발 네, 로켓. 이런 것들 지금 최신 장비들 지금 네 개를 이 등 쪽에 꽂아놨고요. 그리고 왼팔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손 옆에 저게 무슨 뭐 레이저일까요? 뭘까요? 저거 와 여기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 하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웨폰 시스템 308 이렇게 적혀져 있긴 한데 네 뭔가 그죠?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는 기믹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태츄지만. 네, 앞모습도 앞모습인데 네. 뒷모습이 와, 이걸 도, 이거 돌아가는 미판이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둥두둥둥. 와. 씨. 와, 등짝에 척추 부분 그냥 이 여기 그냥 훑어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메인은 뒤에 이렇게 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요 장치들 네 개입니다. 와, 요거 지금 너무 예쁘네요. 이게 저기에 매달려 있는 것도 신기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른팔 캐논 보여드리면은 네, 애석하게도 건전지 문제로 다른 애들은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데 요 친구, 요 오른팔의 메인 캐논만큼은 저희가 건전지를 공수했습니다. 요거 한번 불 한번 켜볼게요. 불 켰을 때 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잠깐, 이 보여지나요? 보이긴 하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가 또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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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네. 어? 어디가? 또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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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자 요걸 담을 수 있을까요? 옷제 카메라가 아 담깁니다. 충전되는 느낌. 아 지금 다 찼어요. 이렇게 그죠?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진짜 차지되는 느낌이네요. 네. 라이트 전체적으로 상시 전원 해놓고 전시해 놓으면은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도둑들 여기 못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오면 이거 보고 지립니다. 오줌 쌉니다. 이 워탱크가 주는 이 압도하는 이 지금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실물 한번 옆에서 서볼게요. 어때요? 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저번에 보여드렸던 쇼크웨이브보다 오히려 빵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아까 힘들었던 게 싹 사라졌어요. 아직 조금 힘들긴 해요. 자 일단은 아스팔트 이렇게 막 깨진 거 위에 워머신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뭐 사실 코믹스 버전 느낌도 있지만 뭔가 그냥 사실 MCU 그냥 버전 느낌도 좀 있고 그죠? 우선 베이스는 진짜 이 철근들이 진짜 네. 이 정말 이 세세한 느낌을 정말 잘 살려줬다는 느낌도 들어지고 네, 철근 그냥 꽂았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좀 쉬운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또 워머신 자체가 리펄서가 있는데도 리펄서를 안 쓰잖아요, 거의 네. 근데 그 느낌들, 그러니까 시그니처 포즈들이 굉장히 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굉장히 큰 기계팔들, 그 머신들 있잖아요. 얘들이 빠집니다. 빠지고 요 두 군데를 빼주면 조금 노멀한 워머신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각도를 잘 맞춰서 넣어주면 뒷모습 진짜 예술이죠. 위에 이런 부분들도 살짝살짝씩 이렇게 조정 가능한 그죠? 네, 이렇게 사실 이 쿼터 스케일의 워머신만 해도 다른 쿼터 스케일의 워머신은 뭔가 앞사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오, 진짜요? 네, 너무 멋있고 특히나 양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 네, 이 화면에도 다 안 들어올 정도로 무대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무대 장악력. 이 피규어들, 스태츄들의 무대에서
단연은 돋보일 수 있는 네, 이 워머신. 여기 이제 디럭스 버전에만 이렇게 단독 DP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발바닥, 발등, 웨더링들. 실제 전시할 때 각도는 딱 요거다. 자, 이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야 돼요. 일단은 여기 앞에 좀 빼보고요. 가슴팍도 한번 이렇게 열어야 되겠죠. 드디어 알몸을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태울 수 있는 네, 그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고요. 아, 드디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우와. 그러면은 얘도 오픈 기믹이 있는 파츠로 이걸로 그죠? 한번 바꿔 끼워주시고요. 머리가 약간 열리는 느낌이 나겠죠? 큰 차이 없는데? 똑같은데? 비슷하네? 뭐야? 아! 윗가슴 이거를 빼는 거네. 이거를 바꿔야 돼. 이걸 바꿔 껴야 돼요. 그것도 바꿔 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빼려면 팔이 빠져야 돼요. 기분 좋게 팔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시죠. 한번 해봤으니까? 아, 그럼요. 네, 요거는 뭐 쉽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됐어요. 다시 넣으세요. 들어갔어요. 그죠? 다시 앉지. 들어갔어요? 자, 우리 상추분들은 제발 설명서 보고. 안 맞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워머신 양쪽을 펼치던 파츠를 왼쪽 팔에 하나, 오른쪽 다리 쪽에 하나 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씨. 요게 지금 턱 라인이 하나 더 있는 거고 여기가 턱 라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네. 와, 완성입니까? 와, 와. 야, 여기 진짜 여기 돈 천원씩하고 기념사진 찍게 되겠다. 와, 너무 이쁘다. 제트 프라임 느낌도 좀 나요, 뭔가 느낌이. 네네. 트랜스포머 쪽 스태츄. 프라임원이랑 비교해서도 그죠? 네. 또 다른 느낌에 보는 순간 뭔가 압도되고요, 행복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타쿠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후니버션 스튜디오까지 이 어마어마한 400만 원이 넘는 워탱크 워머신 이 디럭스 버전을 가지고 와 주셨어요. 일단 박수 한번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제 실제로 감상을 했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랜선으로나마 대리만족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타쿠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진짜 무슨 상훈님 무슨 봤다는 거예요, 너무. 형님 봤다는 거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진짜 키덜트 하시는 분들을 진짜 대표 주자시고 정말 너무나 항상 정말 잘 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상훈 형님 보고 이제 유튜브도 시작했다고 하면 조금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도 진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역대급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상바. 감사합니다.